스페셜하게 연세 마이덴 치과의 남택진 원장님 모시고 파일에 대해서 여기도 보존가기는 한데 왠지 그러니까요. 뭔가 이건 보철과 같은 보존과고 타이밍 같은 거 얘기하면 특별한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서 보존과도 이제 오퍼러티브 쪽이라 가지고 그래서 엔도우가 필요했어. 노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타이 파일에 국한 지어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파일 일반적인 근간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순서에 대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대구치에서 뭐 평소에 하던 대로 교과서적으로 하려고 그 순서는 따라가는데요. 환자에 따라서 또 환자가 밀린 정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환자를 알고 시나요? 할 줄 아는 게 엔도밖에 없어서 엔도 환자가 많은 편이고요. 저는 중요한 게 코로나 액세스가 되게 좀 시원한 게 저는 편하거든요. 정말 구멍 조그만하게 뚫어놓고 그 구멍에다가 어떤 파일을 넣기 위해서 걸려가는데 거기를 막 보기 위해서 뭐 다시 하고 뭐 파일 구부러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전 너무 싫어서 처음에 오히려 그 SS 오프닝 하고 일반 치하면은 아웃라인을 330번 같은 걸로 그냥 따요. 아웃라인을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그게 뽕 빠져나와요. 중간에 옆에 심집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처럼 바이탈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블리딩이 나오니까 그것만큼 좋은 뭐 펄파를 찾았다는 그런 사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쉽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석회화가 엄청 심하게 돼 있거나 이제 펄프 스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마이크로스코프 하에서 이제 SS 오프닝을 하니까 다이아몬드볼 어느 정도 갈아놓고 이제 초음파 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라인 SS가 접근이 가능하고 캐너를 찾았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저함 없이 나이타이 파일을 적용을 하고요. 초음파 팁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코로나 쪽에 접근하는 용, 어디용 이렇게 따로 있는데 저는 이제 근관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되게 얇은 초음파 팁을 쓰고 있습니다. 신원창도 초음파 스케일러 쓰나요? 초음파 스케일러? 아니 그 초음파 팁? 아 초음파 제가 졸 뻔했는데 깨는 거 같은데 아 엔도랑 안 친해가 너무 안 친한 거 아니야? 보통 엔도지버 쓰고요. 저는 아웃라인 안 하고 인네이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이버. 그래서 초음파 팁을 쓰냐고 여쭤보셨어요. 아 안 씁니다. 네. 초음파 팁은 안 쓰고요.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인네이버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네이버 사용하는 거 네. 어느 버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 네. 네. 현미경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 현미경 산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식으로 네. 울트라소닉으로 엑세스할 때 이제 좋은 것 같고 이제 캐널이 어쨌든 코로나 SS를 이제 크라운 다운 쪽으로 가는 게 편하니까 SX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코로나 쪽을 좀 인라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넓혀놓고 캐널 구멍이 정말 요만했던 게 이제 뽕뽕뽕뽕 뚫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거침없이 이제 뭐 나이타이 파일을 궁금한 게 제가 SX 파일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GG버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SX 파일이 생각보다 그 팁이 너무 가늘어서 그 부분에서 파절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15번 파일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서는 이제 이 정도면 됐겠구나. 그래서 코로나를 넓히는데도 어떻게 이게 바인딩 되면서 SX 팁이 이제 끊어지면서 진짜 난감하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15번이나 20번 핸드파일을 먼저 하고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이타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교과서적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석회화가 심해서 솔직히 SX나 S1, S2는 절대 팁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안 걸리는 거면 그냥 저는 써요. 근데 이제 걸리는 거면은 위에서 만약에 나이타이를 정말 핸드파일을 쓸 시간이 없고 나이타이를 쓴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에피칼 프리퍼레이션으로 디자인된 뭐 F1, F2 이런 걸 쓰지 네네. 뭐 S 시리즈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현미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미경이 됐든 X-ray가 됐든 좀 잘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잖아. 패턴 시도 확보됐고 뭐 15번, 20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실은 제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캐널을 좀 넓게 프리퍼레이션 하는 게 정석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컨셉이 좀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사진으로만 보기 좋지 실제로는 네네네네. 많이 깎아내면 그만큼 루트 파절 같은 것도 더 잘 올 수 있는 거잖아. 크라운 다운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널마다 정해진 건 없고 솔직히 저는 나이타이 파일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 나이타이 파일을 쓰는 이유는 이리게이션을 에피칼에 도달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리게이션이 될 사이즈면 그 이상 넓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친구 같은 경우에 엄청 큰 테너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프리퍼레이션 안 해요 그냥. 왜냐면 이리게이션이 에픽걸까지 도달이 가능하고 충분히 멸균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프리퍼레이션을 해서 치아를 삭제를 해서 유해를 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프레시한 캐널에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병수가 있는 캐널 같은 경우에는 캐널 안쪽에 있는 덴틴이 벌써 컨타미네이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그냥 NaOCl만의 힘으로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좀 불안한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프리퍼레이션을 조금 더 하면서 벽을 최대한 긁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VRCT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바이탈 케이스면은 뭐 NaOCl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을 쓰는데 그걸 쓰고 또 현미경을 쳐다보면 아니 오늘 무슨 현미경 얘기인가요 지금? 거기가 제거가 NaOCl만으로 안 된다 거기서 뭐 기포가 올라오든 뭐가 올라오든 그런 게 보이면 그때는 이제 프리퍼레이션 하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VRCT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오염된 뭐 GP도 제거해야 되고 CR도 네네. 제거해야 되니까 프리퍼레이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EDTA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로 쓰는 파일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은 X만 세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라인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X로 다 라인업을 당연히 할 거고